홍예진이라고 합니다. 카포 같은데요. 저희 수키에게를 함께 들려드릴 예정이고요. 저는 예진님과 함께하는 수키에게를 부르고 난 뒤에 예진님께 턴을 넘겨드리고 잠시 물러나려 합니다. 저의 그 찰떡 같은 타이밍을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. 호흡을 잘 맞춰봅시다.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낡은 입술 때묻은 손 끝에는 세상 밖엔 행복한 일들이만 다요. 짙은 절망 그 속에서 하얀 손등 깨끗한 얼굴로는 네가 모르는 일들도 많다면서. 긴 일생 애틋한 눈길로만 세상 밖에 행복한 일들이만 타며 짙은 절망 속에서 서툰 멀지 익숙한 손길로는 네가 모르는 일들도 많다면서. 네가 모르는 일들도
나름대로 하겠습니다.